영화 너는 내 운명의 전도연 씨와 황정민 씨가 올가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관객들 만난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희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황정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김석중이라는 인물인데요. 노총각이고 한 여자를 만나서 끝까지 재미있게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예,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전은하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옷들이 다 짧고 얇아요. 동네 남성들을 홀리기 위해서 굉장히 얇고 짧고 그런 옷들이어서 사실 굉장히 추위를 제가 잘 타는데 정말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런가 하면 황정민은 석중 역을 위해 체중 10kg을 늘렸다 다시 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배우가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그 다음에 저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살이 찌고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 그 석중이가 왜 이 뚱뚱한 사람이 살이 빠졌을까.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석중 역을 훌륭하게 연기한 황정민. 실감나는 연기 때문인지 실제 그의 모습도 그럴 것만 같은데요. 절대 아니고요. 항상 더듬이가 있어요. 매화밭 씬이 좀 많이 마음에 남아요. 그 씬 찍으면서 이렇게 닭살스러운 거 어떻게 해? 하면서 열심히 찍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찍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보는 스태프들도 진짜 유치한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그 다음 날 스태프들이 저보고 형 마지막 뽕뽕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죠 내가. 잡아서 어차피 살다 죽을 거면 나 은하랑 같이 살다 죽을래. 에이즈가 뭔데 나 그런 거 몰라. 너는 내 운명은 사랑 영화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 영화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하와 석중이의 사랑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와서 봐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 꼭 만나시길 바래요. 저를 비롯해서. 예, 저희 영화 9월 23일 날 개봉합니다. 예, 그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